아니 저는 이 사자를 숫자를 보자마자 네. 아니 나는 저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얘기가 나오지? 왜? 여기도 4? 저는 사자를 정말 좋아해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네. 4학년 4반 14번이었거든요. 근데 그 해에 4월 4일 새벽 4시 44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왠지 이 사라는 숫자가 할아버지와 나를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 역할 같은 거를 하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. 근데 정말로 희한하게도 그 다음부터 사라는 숫자가 저를 따라다녔어요. 그리고 제가 94년도에 데뷔를 했어요. SBS 4기. 그리고 항상 테이블에도 4번 혹은 14번 뭐 이렇게 들어가고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무심결에 그냥 앉았는데 아니 그 원빈 씨도 그 복면가왕 나왔잖아요.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아니었으면 선배님도 아마 못 나가셨을 거고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을 거다. 진짜? 그런가? 나로 인해서 복면가왕이 김현우 씨 때문에 그런 거 되는 것이다. 왜냐면 뭔 잡소리야. 아니 제가 파일럿 프로그램에 나갔어요. 명절 특집이 설 특집인가? 네. 맞아요. 네,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좀 잘 안 나왔다. 맞아. 그러면 정규 방송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. 그래, 진짜 그러네요. 일조를 하지 않았나. 그때는 어땠어요 성적이? 제가 졌죠. 누구한테 졌어요? 승아 씨도 나간 적 있죠? 네. 혼자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능에 출연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었죠. 승아 씨가 노래가 끝났던 그때 그 기분을 성대모사로 표현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.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. 그걸로 제가 복면가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자. 해볼게요.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나요? 오! 와우! 몰표에 도전하세요! 오늘 하루도 즐거우셨나요? 오! 와우! 몰표에 도전하세요! 모든 표에 다 이제 비슷해. 내용이 되게 비슷하네요. 난 노래방 기계 성대모사 하는 사람 처음이야.